그렇게까지 음해 작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선 제가 뭐 그다지 자료만 제가 설레임보다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온몸이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15년 동안의 민생 탐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농민이든 노동자든 서민이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시민이든 모두 만나면서 우리들의 애환,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온몸으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재체험된 현장의 기록을 하나하나 새겨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제천시의 미래를 제가 손잡고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바위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바위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그렇게까지 음해 작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선 제가 뭐 그다지 자료만 제가 설레임보다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온몸이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15년 동안의 민생 탐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농민이든 노동자든 서민이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시민이든 모두 만나면서 우리들의 애환,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온몸으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재체험된 현장의 기록을 하나하나 새겨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제천시의 미래를 제가 손잡고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바위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바위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 그렇게까지 음해 작업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선 제가 뭐 그다지 자료만 제가 설레임보다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제천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온몸이 무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15년 동안의 민생 탐방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농민이든 노동자든 서민이든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자랑스러운 시민이든 모두 만나면서 우리들의 애환, 우리들의 꿈, 우리들의 분노, 우리들의 서러움을 누구보다도 제가 온몸으로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재체험된 현장의 기록을 하나하나 새겨서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제천시의 미래를 제가 손잡고 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여러분, 언제부터 한바위 간다 그러더니 그 한바위 어디 갔습니까? 허풍입니다, 허풍.